비가 오나 이렇게 모이드니까 하늘도 좀 감탄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정말 역사의 순간에 서가 있습니다. 여기 엄마가 저렇게 우리가 와서 박수 치면서 조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잘, 저는 엄마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됐을 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는 자유로운 나라, 세계 선진국이 강국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 지금 걱정이죠. 어제 아래 강원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어디서 모임이 있죠? 서초동에 또 모임이 있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갈라져갖고 국면이 분열되어서 되겠습니까? 힘을 한 대 모아서 북한에 대적하고 세계 국가와 경쟁을 해나가도 가능치 않을 건데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특정 지지세력만 위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이 아니다, 그런 공직자감이 아니다, 반 이상이 반대하고 민심이 민의를 파악해서 당연히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임명을 해가지고 국면을 이렇게 분열시키세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참 부산 시민들이 한탄하더라. 정말 부산 시민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송사인 언제 집회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데 날씨가 굳은데도 집회하는데도 시민들이 자기 일 모든 것을 펼치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개인 볼일도 봐야 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좀 정을 나누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한 이 시간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 손에 손잡고 이 서민으로 모여든다는 이런 마음, 정말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없는 애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나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불편을 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줬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무한무치예요 정말. 그러니까 같은 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 검찰 수환대 때 제가 가까운 돌아가신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제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해서 모임도 부산에 여기 사단장도 있어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간 정말 우측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검찰에 소환하면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포토라인에 실어갖고 채비를 주는 이런 공개된 소환,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군을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목숨을 건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일가를 위한 공개 소환 없애?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불쾌합니다. 이걸 받아보면 다 합니다. 이후 동성으로 섬유하면서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이 시간에서 모여서 연사들 이야기 들으면서 서로 공감했던 이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희생합시다 여러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절기에 근무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